북상 중인 태풍 쏠리기, 인천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돼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던 초대형 크루즈는 태풍을 피해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인천 남항에 입항한 16만 7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 중국 텐진을 출발한 이 배는 일본 무마모토를 향할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솔릭이 북상하자 안전을 위해 인천항으로 피항한 겁니다. 뱃길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까지 운항을 했던 여객 노선이 오후부터 줄줄이 통제됐습니다. 이미 먼 섬으로 떠났던 여객선들도 서둘러 회항했습니다.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북상하는 태풍 솔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습 침수 지역인 인천교 매립지와 119 안전센터 등을 돌며 대응태세를 점검한 데 이어 10개 군구 단체장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전에 배수펌프장의 근무 태세나 신속한 가동, 그 다음에 신속한 수문 개폐 같은 문제들 청장님들 관심 가지시고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는 23일 오후부터 인천도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솔릭은 24일 새벽 3시쯤 인천을 지나 오전 9시까지 피해를 줄 걸로 내다봤습니다. 비상 2단계는 23일 오후쯤 가동될 전망입니다. 인천시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인명과 시설물 피해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시설물, 간판 뭐 이런 부분들이 낙하로 인한 피해도 많을 것이고 또 인천은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또 농촌의 농작물 피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상륙하는 건 6년 만입니다. 2010년은 강풍을 동반한 곰파스가 상륙해 9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건물 42동이 침수되는 등 약 5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엔 태풍 볼라벤으로 19명의 이재민과 건물 9건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